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 대림절 네 번째 그리고 성탄절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셨는지 우리 성탄절 메시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택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창세 전이래요.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셨다? 작정하셨다. 예, 작정하셨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걸 생각하고 그 태어난 아이를 느끼고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그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작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시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선택하셨고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작정하셨대요. 이건 너무나 그냥 선택하셨다, 작정하셨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열하게 사랑하셨을까요? 그게 작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 일을 바라시고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은 이 일이 너무나 기쁘셨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아,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왜 또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기쁘시대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가 될 것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굴 통해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놀라운 은혜이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표현해준 말씀이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도 있지만 또 목동들, 빈들의 목동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목동들에게 천사가 임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동들에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목동들이었잖아요. 그 당시 목동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너무 낮은 층의 계급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직업이 바뀔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작정하셨고 그분은 선택하셨고 그리고 실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주님이 구주로 우리 가운데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을 14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 목동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으니 그 아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진짜 표적이라.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전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목동인데 어떻게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걸 제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표적이 될 거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빈들의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무리 들려도 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들은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으면 좋겠는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한 해간 있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계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어떤 예배자로만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 멀리했던 때도, 또 기뻐함이 없었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그 누구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오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1년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그 어디에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목동들이 확인한 표적이요 우리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탄절 메시지를 나눌 때 하나님, 2023년도에 우리가 품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력으로 따지면요, 이 성탄절은 연말이 아니라 시작점이거든요. 하나님, 한 해를 정리하고 주님 오심을 기념할 때 이 시작점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라는 기도 가운데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비밀인데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하시려는 뜻이에요. 그게 아까 전에 봤던 말씀에서는 단락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에 여러분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고백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맞구나. 내가 그리도 주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그리도 이랬었는데 참 쉽지 않았는데 그분이 정말 작정하셔서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비밀 안에 내가 들어간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시는데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으뜸이래. 땅과 하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경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듯이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예요. 땅과 하늘의 모든 영혼들 그 어떠한 위치에 있던 자유자나 종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모든 경계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분의 사랑으로 하늘에서부터 땅의 이 경계에 이르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옆에 지체들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작정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루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뭘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이기도 하고 저는 바로 우리다. 이 메시지가 저한테 오고 너무 감사했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이 모습, 또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바로 약속의 성취구나. 그분이 예비하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오실지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분이 작정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누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예요. 죄인이든 우리 모든 죄인이잖아요. 신분을 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주님이 필요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엘로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서둘러 가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았대요. 2장 20절에는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지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보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대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평안은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그들은 실제 가서 예수님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요한에서 4장 7절과 8절이죠.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계속 몇 주째 붙잡고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목동들이 찾아가서 표적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1절과 12절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이미 그분은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 보겠죠.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서로도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아멘? 네.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23 약속의 성취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린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에 거하셨습니다. 강포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본 목동들처럼 우린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아멘. 그것을 경험한 자들의 예배와 경배,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요 너희 가운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이제 이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심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적이 되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라. 예수님 성탄의 주인이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목동들과 같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땅한 경배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빈들의 목동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빈들의 목동들처럼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다. 거룩한 곳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든 계셨습니다. 마을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같이 한번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본자가 돌릴 수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시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원능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원능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받으소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고 싶습니다. 목동들이 정말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딨냐고 그런 기대함으로 물어봤을 때 강포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1년을 돌아봐도 주님이 늘 그 천한 곳에 계셨고 어디에나 계셔 주셨고 목동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동들이 마땅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주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며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셔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성탄의 주인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움직이는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